아, 2회차 마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아까 전에 대강 봐놓은 템들 있잖아요. 장갑, 모자, 아, 장갑, 신발, 상의, 모자. KF 대강 봐놓고, 다섯 부위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부위를 맞춰, 가지고요. 벨트는 일단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치고, 장신구를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는 일단 대야시도스는 일단 쓸 거고요. 이제 아쿠아틱은 사줘야 되고, 웅축이는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 도미란다, 메커 하나 사주고요. 이제 반지르는 12%에서 공작이 잘돼 있는 것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은 메커네이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되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야. 6에 71. 야. 일단은 추업을 사야 되겠다. 한 1.5 정도면 좋겠네요. 저도 말고 한100 느낌 나게 하면 좋겠네요. 한 6에 40 정도 느낌으로. 아, 딱 여기 있네. 1억 600? 이 아이템 구매 어떻습니까? 6에 40이 주업이거든요. 의견 받고 있답니다. 네네. 6에 40이 주업. 요거 구매 어떻습니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 1억 5천선. 오케이, 오케이. AD를 달아올 걸 사야 되겠네요. 110, 20제죠? 110 이하의 펜턴트. 검색해봐. AP으로 검색합시다. 그럼 알아서 AD 나오겠지. 아마 요게 한 1억 선 안에 있을걸요. 공십이면은. 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1억 1천선까지 올라가는군요. 1억 선. 야, 9%의 공십짜리. 메커에 에디 두줄 챙겨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커에 에디 두줄 챙겨오는 거. 아, 공십이 낫지 않겠냐. 두줄 챙겨오는 거 어떻습니까? 사치다. 한 줄만 하자. 한줄 정도 괜찮나요, 그럼? 가격이 괜찮으면 두 줄도 볼만하다. 한 4억, 5억 봐야 될것 같은데. 1.5가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1.5가 4억이네요. 아우, 안 되겠다. 한줄 써야겠다. 두 줄이 8억 되네, 8억. 아, 그러면은 한 줄짜리를 사도록 할게요.
1억 천 정도 하는데 AD 한번 열어볼 수 있고 덱 주업 들어가 있고 아, 두 개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살 겁니까? 첫 번째 얘기해 줄게요. 9%의 덱3이고요. 에디 한번 열어볼 수 있어서 공10이고. 두 번째는 500 더 줘가지고 9%의 에디 에픽 공10이거든요. 에디 에픽 공10. 위에 게 덱 주업 3%도 있고 아래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에픽이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래 거 사고 싶은데. 당장은 위에 게 좋지. 에픽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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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에픽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장신구 메커 샀지. 반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지 일단은 작상태를 볼 예정이고요. 잠재는 6% 띄어져 있으면 좋고 불렀어. 왜 안 나왔어? 오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2%고요. 아, 12%를 찾아보자. 안 되겠다. 안 되겠는데? 12%, 공10이 얼만데? 1억 8천 66이 난 것 같아. 그지? 하나를 실블링에 토대해 줍시다. 6% 두 줄짜리 어떻습니까? 실블링에 아니 이거 사가지고 토도하는 거 633? 633 의견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베스트. 잘못 검색했군요. 베스트 의견이었습니다. 633이 더 비싼데요. 633이 더 비싸네요. 네네. 2억 5천? 야, 이런 아이템. 에디셔널 공식을 가자고요. 공식이 얼마지? 제 생각이거든요. 방금 봤던 아이템 있죠.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어때요? 2억 5천이거든? 에디셔널 공식 챙겨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사가지고요. 에디 버리고 633 들고 오는 느낌. 이 느낌 어떻습니까?
오케이. 이건 어떻습니까? 이피아이 토도할 거 12%. 이피아이 토도할 거예요. 혼좀 한번 때려보고 잘 뜨면. 그러죠. 아, 이걸 먼저 해볼걸 그랬네. 12%. 에디 공십 챙겨오긴 좀 그러니까. 에디 공십이 비싸가지고. 아우,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혼점을 때려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죠. 있겠지, 주문서. 마력사 올랐네. 근데 못 쓰겠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고리피 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 그냥 합시다. 나중에 한다고 치고 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 확인해 주고요. 좋습니다. 자, 반지 한 짝은 이렇게 쓸 거고 토도해줘야겠다. 아, 작을 무슨 작할 거냐인데. 주운 작 어떻습니까? 의견 받고 있습니다. 난 주운 작 했으면 좋아.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 110제 이피아 사와야겠네. 주운 작 의견 받고 있답니다. 혼쭐 내 게 아니잖아. 안전한 걸로 해줘야지, 할 거면은. 내 거였으면 혼좀 했을 텐데 내 게 아니어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 본주님 오셨습니까? 나도 마이크 바꾼 거 없는데. 아, 잠시만요. 제가 하고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나서 의견을 내주세요. 자, 얘기를 해줄게. 주운을 쓰면은 우린 70% 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미 3 올라가요. 그럼 악공을 하게 되면 1에서 2가 올라간단 말이야. 1 올라갈 바에 차라리 돈 몇백만 원씩 더 써야 되는데, 70% 작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다. 우린 주스탯 충 아닙니까? 주스탯 올려줄 수 있는 힘작. 방법은 한 개 있고요. 두 번째는 미라클 악공에서 도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악공을 해서 안 발릴 경우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안 발렸을 경우. 여기다 순백작 해서 할 수는 없잖아. 70%작. 실패의 여부를 생각해보면 나는 차라리 주운 70%작이 난 것 같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도박 같은 거 좋아하면은 혼좀 던지게. 제 캐릭터였으면 혼좀 던졌을 텐데.
애착이 아니라가지고. 무난하게 70포작이 난 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거 맞나요? 이렇게 들어보면? 인호는 아니지요. 코인샵 인호, 코인이 없어. 코인샵 했다가 공격력 떨어지면 인호 다 박아야 돼요. 돈 다 날라가. 주은작, 오케이. 저도 주은작 좀 난 것 같아가지고. 70%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죠, 무난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이 통일된 거가 다 아주 좋네요. 통일된 거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메커네이터 토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고. 요렇게 됐고, 반지 됐고, 반지는 이걸 낄 거고요. 메이커 낄 거고. 아, 다 들고 올까요? 현재까지 마침 부위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위를 맞췄어요. 빈 공간이 부위 다 맞춘 거거든요. 나머지 부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번엔 아쿠아틱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틱. 아쿠아틱은요, 힘 200짜리 살 겁니다. 아, 없군요. 70, 80짜리가 1억 정도 하네요. 올테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보이네요. 그래도 한 8, 90 이상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80, 그냥 10 정도로 계산하자. 4에 30에 05. 요거 좀 구미 당기네. 아, 4에 45. 4에 45. 4에 30에 05. 4에 45. 5에 36. 아, 여러분이라면 어느 급으로 살 겁니까? 5에 42. 5에 42. 아주 무난하네, 5에 42. 4천만원. 5에 42. 5에 36. 6에 42. 뭐라던겨. 6에 30. 6에 30. 3에 49. 100급이야? 가격을 저렴하니까는 90에서 100을 가자. 그러면은 거의 6에 50, 6에 40 느낌이네. 아쿠아틱 거의 1억 가야 될 것 같은데. 5에 30에 05짜리인데요. 요거 나쁘지 않아 보이네. 5에 30에 05. 그렇게 여태까지 주수태 챙긴다고. 6에 42도 있다. 6에 40이 있고요. 5에 30에 05보단 이게 낫겠다. 6에 42. 6에 40이 제일 무난하게 보이네. 오케이. 6에 42 이거. 7200. 괜찮나요? 난 이거 난 것 같아. 난 이건 것 같아. 맞습니까? 오케이. 아쿠아틱. 근데 이 캐릭터로 애잠 어떻게 바르냐? 코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각인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큐브가 개 많군요. 퍼펙트 각인 열어주고요.
애잠이 없는데? 쿠퍼를 띄워야죠. 아, 나중에 이벤트로 끼우라고 자기 맘대로. 이거는 교각 퍼펙트 각인이어서 레드큐브로 뽑았어요. 아, 코인샵은 코인이 없고요. 코인이 없고 유니온 코인? 아, 유니온 코인 있다. 써도 될라나? 아, 본주님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시네. 아, 끝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구상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 하면서. 아, 응축이. 응축이는 어떡할까요? 5에 30주업이거든요? 응축이도 바꿀까요? 12% 토드 돼 있는데. 이왕 할 거 새로 하나 만들까? 어때요? 지금 끼고 있는 거 아니면 쓰든지 12% 토드 있거든요. 15% 이상으로 토드 할 겸 바꾸든지. 나중에 돈 남으면은 느낀다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얘는 무슨 작 할까요? 얘는 아마 주문 2 올릴걸. 얘는 무슨 작 할까요? 아꽁. 아우, 아깝다. 악세는 전부 70%자. 저도 주원작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게 싫어요. 실패하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그게 싫어. 그게 제일 싫어요. 끝났다. 나이스. 자기 4작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망치 안 할 거니까 3작인데. 악공하면은 또 얘기하지만은 제가 얘기하지만 실패했을 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자, 힘이 올라요. 실패했을 때 만약에 70%라고 치면은 세 번 중에 한 번 실패한다는 얘기. 대강 한다고 치면은 공 한 2에서 3 정도 오르겠지. 그러면 할 만하긴 하네. 대신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문제예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지. 제 캐릭이었죠? 전 혼좀 던졌습니다. 제 캐릭이었으면 혼좀 했을 텐데. 뭐야. 제 캐릭터였으면 혼좀 던졌겠지만, 내 캐릭이었으면 미라클 던졌을 것 같아. 근데 실패했을 때가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라클입니까? 어떤 걸로 할까요? 스크롤은 안 돼. 스크롤은 절대 안 돼. 이거 아마 선제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 같아. 방법이 있죠. 일단 다른 것부터 맞추고 봅시다. 급한 거 아니니까. 자, 아쿠아틱을 맞췄고요. 다음 아이템, 응축이. 이거를 쓸지 말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5에 30에 12% 돼 있고요. 그냥 쓰자. 아니면은 어차피 15% 이상 투도하고 싶은데 새로 맞추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가격을 보고 18% 하면은 한 5억 정도 넘어가겠지. 5억 정도 하지 않나? 15%가 한 3억 했던 것 같은데. 아, 무기는 안 맞출 예정입니다. 네네. 아, 남은 돈으로 하자. 다른 걸 먼저 하고 오자. 그럼 훗목은 이거 쓸 거고요. 메커는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는 일단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이 반지는 일단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럼 남은 부위가 귀걸이도 이거 쓸 예정이에요. 84 초급돼 있고요. 그렇고 일단 귀걸이도 아직 투자를 안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위가 155억으로 1, 2, 3, 4, 5, 6, 6, 7 성배도 하나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은 방어구부터 갈까요? 제가 좀 봐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쁜 가격은 아닌데 봐놓은 게 있어요. 하단 모자고요. 옵션이 6에 40에 05짜리 추업이고요. 에디가 두 줄에다가 힘14 붙어있는 거고 9%짜리 추업인데 가격이 17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에 40 추업에 05에 9%에 에디 두 줄에 힘14까지 붙어있는 17성짜리 가격은 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무난한 것 같아가지고 아 별로예요? 약간 반반 의견인 것 같다? 다 나쁘지 않아요. 엘레시움이요. 제가 찾아본 결과 이게 제일 무난하고 괜찮더라고. 적정가 같아서 무난하다. 그저 손해볼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매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도 나쁘진 않은 가격 같아가지고 이렇게 산 이유는 다음 달에 애잠이 나올 수 뭐야 유니크 잠재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들어설 것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5에 68초업이고요. AD 두 줄 돼 있고 17성에 가격은 18억입니다. 위에 거보다 비싸요. 가해성 9고요. 이거는 반대입니까? 딴 거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무난해? 상의는 좀 고민해볼 만하죠. 아니요. 윗잠 유니크요. 추업이 5에 68이 얼마 정도 하냐면은 가격 봤는데 한 3억 4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3억 4억 정도 하고 에디도 한 3억 4억 하겠지? 4억 5억 정도 생각해보면 조금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한 가격? 근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가 샀던 하이가 있잖아요. 하이가 하나 있어요. 하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17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17억 주고 샀는데 이거의 옵션이 뭐였냐 이거였거든. 6에 64 추업에 124까지 하고 에디 4%짜리 수준에 대14 달려있는 9%의 올텟 5짜리였거든. 이것보다 저 가게 더 높죠? 더 낮지? 주소 때 10 정도 낮나? 거기에다가 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17억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저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나도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좀 잘 산 편인 것 같아서 좀 비싸 보이나? 한번 보자고 매물을 어리요 아모 제가 봤을 땐 제일 무난해가지고 노작 추업이 한 3억 정도쯤 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5에 56에 06 04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구요.
어 17성 워리어 아머. 제가 여러가지 물품을 봤습니다. 어 저희가 본 게 이거죠. 5에 68짜리. 아 근데 좀 그렇긴 하네. 확실히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가격이긴 하다. 근데 그걸 생각해줘야죠. 어, 손재주가 없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6에 40짜리인데 3%짜리거든 이거는. 이거는 가격이 20억. 그런 상황이고요. 어? 팔린 게 없나? 팔린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6억에 팔리네요. 5억 5천에 2장 남았고. 20억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6에 60의 공수 21%짜리 21% 애디 없는 거. 6에 30에 6에 68짜리 24억 5천 요런 아이템 있습니다. 4에 40초. 아까랑 비슷하죠. 6에 60짜리 주업에 15% 띄어져 있는 게 어... 한 12억 차이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직접 하자니 손재주가 안 되니까. 의견 받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냥 갖지 말자.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단 내비두거나. 무기는 따로 안 사기로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받았어요. 받았긴 했어. 그 다음 물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고요. 장갑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추업이 애매하고요. 에디가 애매하고 그러기에는 좀 많이 줘야 돼요. 9%의 힘 9%짜리거든. 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어. 32억이거든요. 이 아이템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32억에. 다음 아이템은 또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5에 42 추업이고요. 17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모자르나요? 기다려보세요. 아 52구나. 아 미안합니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좋았습니다. 다음 아이템입니다. 5에 45 추업이고요. 다 돼있고 LD 두 줄짜리. 위험할 뻔했구만. 18억에 돼있습니다. 네네. 다음 아이템 21억 5천에 상한선 돼있고요. 5에 66짜리입니다. 두 개 있어, 두 개. 그렇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5에 45짜리, 5에 66짜리. 가격 차이는 2억, 3억 5천 정도, 2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나네요. 3억 5천 정도. 추업 차이는 10일 나요? 10일? 아 20일 20일 추업 차이 납니다. 옵션은 똑같다고 봐야겠지. 20일 위에 겁니까? 괜찮아요? 살만해? 가격을 얘기해줬잖아요. 그냥 살만하다. 아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의견 있잖아요. 워리어 아머처럼 괜찮나요? 사라는 거 말고 가격이 괜찮냐고 내 말은.
위에 거. 확실히 이게 좋긴 해, 근데. 대신 가격 차이가 4억 정도 차이 나는데. 추후 20일에 가격 4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지. 아, 위에 거 구매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5에 45. 아, 삽니다. 삽니다. 구매해도 되겠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 청량수 이거 아닌데? 아, 됐습니다. 나머지 몇 부위? 신발 빼고요. 모자 빼고요. 상의, 장갑, 망토, 철령추? 철령추 한번 다시 보러 갑시다. 아, 근데 장갑은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살 뻔했어. 저 작충이라서 저 절대 안 삽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매물이 좀 애매해가지고요. 저도 좀 생각해봤는데. 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옵션은 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42억짜리에 보보 힘짜리. 이거는 제가 안, 깔끔하지 않아서 안 샀을 것 같고. 쓸 거면 그냥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구요. 러 9%가 나냐, 6%가 나냐. 당연히 9%가 낫죠. 9% 6% 비교하면 9%가 좋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좀 살만한 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이거요. 보호 방해 06%짜리. 방, 3, 방이, 방모가 35%짜리에요. 이게 두 번째 제안이네요.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제일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서. 그 다음 아이템 요것도 있어요. 공격력을 챙겨올 수 있죠. 이것도 5% 똑같이 이탈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차이는 1억 정도 나고 06%짜리 이거 두 개. 그냥 무난한 것 같아. 가격도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가격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낮고. 첫 번째 후보 보공 40에 방모 35에 09%까지 06% 생각해 있는 옵션. 지금 피방무기예요. 그냥 무기 무주기는 나중에 맞춘다고 치면은 보조는 먼저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쌍례 들고 올 거면은 철령수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이 두 개가. 하나는 보보방이고 하나는 보방공이고. 가격은 괜찮나요?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것 같아서. 대빨고 생각하면 보방공이 나을 것 같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 그냥 적절하나? 그래서 이게 30억이었거든요? 39구짜리가? 보공공이라도? 45.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런 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차라리. 비싸요?
어때요? 그냥 나는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 어떻습니까? 위쪽으로는 더 못 올라갈 것 같고 80억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란 어때요? 근데 이분은 방모 있으면 좋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보조관 리스크를 한번 보자. 오케이. 방모한 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솔룡슈 보방공으로 합시다. 이거 얘기한 것도 29억짜리 5% 더 많아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천룡주를 맞췄죠. 자, 나머지 부위가 요렇게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91억이 남아있는 상태고 맞춰야 할 부위는 3개 정도, 4개까지, 5개까지 올라가겠네요. 자자, 다음 아이템 뭘 보면 좋겠습니까? 장갑, 망토 상의는 봤는데 아까 그게 제일 무난해가지고 장갑은 이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찾아봤는데 장갑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야, 이거 잘 찾아냈다. 051인 거 잘 찾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가격이 제일 무난했거든? 그 다음 템으로 살 게 없어요. 이게 다른 선으로 보면은 팔린 것도 제가 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가격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쪽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봤자 공인인데 찝찝하잖아요. 안 사가는 사람들 많지. 저도 안 사거든요. 나이스 캐치였습니다. 장갑에 50억 쓰는 것도 안 되죠, 안 되죠. 돈이 없어. 아크이노 말이 쉽죠. 말이 쉽지. 손재주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돈 주더라도 다 돼 있는 거 사오는 건데. 아, 장갑 방금 이게 딱 마지노선 제일 좋았는데. 와, 이거 어떻습니까? 에디 두 줄짜리? 5, 54, 초. 83, 24, 24, 25, 26, 27. 83, 24, 25, 26, 27, 28. 아, 이것도 공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3, 5, 7, 9, 11 아니? 3, 5, 7, 11. 이것도 하나 부족하죠. 공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공격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공 하나 부족하죠, 이것도. 아니, 공 하나 부족한 거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공이 하나가 다 부족하다? 야,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나도 자꾸 보게 되네. 신경 쓰이네. 이 사람 알고 보니 일부러 터트려놓고 파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른다. 야, 장갑 좀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사일런트 리 하이아데스 벨트. 벨트도 좀 좋은 게 없더라고. 내가 샀으면은 이게 제일 무난한 거. 18%의 삼성. 삼성이 좀 애매하죠. 삼성이 참 애매해. 6위에 60위. 5성 사고 싶거든. 근데 다 삼성이라가지고. 와, 근데 별 두 개 차이 되게 심하네요. 아까 게 추업도 좋거든요. 와, 근데 가격이 별 두 개만 어떻게 올린다고 치면은 더 높은 것 같은데. 별 두 개가 쉽지 않으니까, 그지? 아, 나였으면 저거 사서 그냥 스타프스 한번 때려봤을 텐데. 내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뭐지? 은, 바이퍼였나? 은홀이었나? 벨트 4성짜리 사서 5성 띄웠거든요. 한 번에 가가지고. 앱솔렛 나이트 케이프 망토 아직 안 구했어요. 망토도 좀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이런 게 20억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괜찮고, 근데 팔린 거 보면은 사면 안 되겠더라고. 다 AD도 다 애매하고 추업도 다 별로더라고요. 그렇죠? 아, 애매하지. 44억.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팔린 거 줘야 되죠. 그래도 찾아봤거든. 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20억 선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20억 선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암자오보다 추업이 좀 안 좋긴 한데 AD 1.5 줄까지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개 보고 마음이 변했어.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죠? 야, 이거 봐라. 5에 60에 21포에 17성 12억. 이거는 샀을 것 같다. 그치? 아, 이거는 진짜 살만하네. 좋아 보이네요. 와, 이거 개꿀이네. 와, 가해시 1위에요, 1. 그래도 난 샀을 것 같아요. 다시 팔 수 있잖아. 와, 가성비 끝판왕 개질이네. 난 샀을 것 같다. 와, 좋네요. 가해시 1위라도 다시 팔아도 그래도 한 13억, 15억 넘게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맘에 드는 거 없죠? 사고 싶다 이런 욕망적인 템 없잖아요. 20억 이상이 좀 그래가지고. 대신 가해시 높아요. 9회짜리지. 다른 거보다는. 이게 8회짜리고. 어디서 차이 나는 거예요? 5회 40. 15%, 106%. 아, 올텐 효과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보구나. 뭔가 좀 차이 많이 나네. 마음에 드는 건 없는 것 같아. 그죠? 어때요?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저만 못 찾았나요? 사기 좀 그렇죠? 다른 쪽이 사기 좀 애매하지? 그죠? 아주 좋은 응결입니다. 남은 부위가 어디죠? 아,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링을 살 수 있을까? 그래봐야 유니크 15%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또 작충이라서 유니크 15%에 03의 힘이 작 하나 남았고. 유니크를 찾아보고 잘하래. 04의
04 올랐고 에디 13짜리 25 21포 25 01에 힘 01에 힘 떨어졌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23호 01에 힘이 오른 거? 어허 살만한 거 같아? 사고 싶은 가격이네요. 사도 손해 안 보겠는데. 유니크 와 이런 게 싸게 나온 거지 그치? 12억에 나오면 17억 04에 힘 6 04에 힘 6 17억 17억 03에 힘이 올랐거든요. 착 하나 남았고 힘 7억 최소 20억 이상이겠죠? 와 30억대까지 올라가는구나. 03의 힘이 아 그냥 사볼만하다. 18성 이거는 어떻게 되있냐. 04 오른 것 같네요. 그거 한 것 같다. 액세서리 공격이 딱 4 올랐네. 요 아이템 사가지고 윗잠을 돌린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군요. 좋습니다. 아 나를 산다면은 현재 가격으로는 이게 제일 무난하네. 16억짜리 그죠? 작도 하나 남았고 03의 힘이면 괜찮지. 끝입니까? 저희 더 이상 맞출 거 없나요? 이게 끝인 것 같다. 끝! 나머지 기다려야 될 것 같죠. 상이 없어요. 계속 찾아봤어. 망토도 없고 지금 맞춰야 될 게 벨트 상이 장갑 망토를 사야 되는데 망토 한 20억 보고 장갑 한 30-40억 보면은 나머지 못 사요. 마이스터링 못 가져와요. 일단 이벤트 반지를 메꾸다가 나중에 좋은 거 끼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유니크 끼기 좀 애매하고.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 오셨군요 본주님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 천천히 맞춰도 상관없죠. 급하게 맞춰야 되나요? 내일도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 딱 말하자면은 신발 모자 아니 뭐라는 게 장갑은 레전드들이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망토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상의 벨트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마이스터링은 좀 나중에 맞춰야 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바뀐 거 알려줄까요? 어떻게 바뀌었냐 껴보면 알 수 있지. 어딨죠? 반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 반지 뭐였습니까? 반지가 원래 세 짝밖에 없었는데 하나 있었는데. 아, 이 피어구나.
아, 원래 8800이었다면 한번 껴볼까요? 귀걸이. 원래 이 상태였는데. 이거 샀죠? 모자 들고 왔죠? 신발 가져왔죠? 바지. 메커네이트. 끝인 것 같다? 어. 아쿠아틱. 아,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네네. 아, 실블링. 아, 실블링도 껴? 오케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천리용수까지. 요렇게. 아, 방모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에이, 방모 안 찍었는데? 아, 찍었구나. 다 찍어서 그렇구나. 어, 딱 괜찮네. 어, 92면 아주 좋죠. 네네. 어떤 보스를 가든 간에 방모 90대면 참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칠 부위가 장갑 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앱솔 5세 들고 오고 하면은 이제 보공이야 더 올라갈 거고. 아, 본조님 지금 있습니까? 아, 무기 피방 무기요. 아, 이거 자극을 뭘 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 별 달고, 별 십성 달고. 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억지로 사라 그러면 억지로 살 수는 있는데 본조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사라 그러면 억지로 사서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기다리든지. 어. 네네, 본조님 의견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이어서 갈지. 어. 네네, 본조님 의견 필요합니다. 아, 어디 간 거야, 자꾸. 물어볼 때마다 없어. 상의 저희가 봤던 게 이거였거든요. 싫대요? 어, 반대 의견이 더 많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제 의견이요. 좀 돈 주더라도 그냥 살지 아니면 기다리실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이 아까 봐놓은 게 이거예요.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어. 네네, 어떻게 해드릴까. 어,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어, 반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빠른 답변 원합니다. 저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본조님. 저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어, 자꾸 리프 얘기하지 말고. 자꾸. 월드 리프 얘기하지 말고. 아니, 템셋 해주고 있는데 자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매니저 돼 있는 사람이죠. 어. 왜 자꾸 이상한 얘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자기 템셋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이 월드 리프 얘기하고 있어. 아하, 답답하다 나 지금. 어. 본주님이 어떻게 할지 중요하죠. 그냥 살지 아니면은 손해보고 할지. 아, 아, 나 답답했다. 나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해달랍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말고 오늘 안에 끝내달라는 얘긴지 아니면은 기다렸다 천천히 맞출 것인지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죠. 하나 말고. 아, 그럼요. 아이고. 아! 아, 천천히. 그럼 나중에 삽시다.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제가 해야 될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샀어요. 나도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아, 본조님이 제가 해야 될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10성까지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10성까지 올려놓으세요. 세 번째 10성까지 올려놓으세요. 작을, 아, 작을 뭐하냐? 그냥 주는 척 하면 안 되나? 이는 너무 낮은가? 실패하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의 뻥이오예요. 아, 제가 본주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세 개? 아, 아닙니다. 주스텟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텟 좀 올려야지 극딜 안 나가지. 아, 주원작 해도 될까요? 이건 아니다 싶으신 분. 주원작 하는 이유 설명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주원작의 안정성이죠. 다 발린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01에서 2 오른다 그런 것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실패하면은 안 올라간다. 그렇다고 선백하고 살릴 순 없잖아. 돈이 나간다. 한 장당 1,000만 원 하죠? 세 장 들어 3,000만 원. 아, 망치는 아직 안 할 거예요. 세 상 살게요. 아, 지금 본조님 있나요? 네네. 네네. 네네, 본조님. 네네. 다 발렸네요? 오와, 잘 올랐네요. 2, 1 올랐네, 야.
아, 본조님 있습니까? 본조님.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간 날때 연락 주십시오. 이거 8성 달아 놓으시고요. 10성 달아 놓으시고, 10성 달아 놓으시고, 10성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래 거 4개만.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그냥 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맞춰야 될 부위는 벨트. 그리고 뭐죠? 성배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장갑, 망토. 이게 끝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마이스터 이어링은 마이스터 링은 돈 남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는 나중에 하죠. 급한 거 아니니까. 40억, 20억, 1억. 30억. 아, 진짜 빠듯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일 하도록 하죠. 이것으로 일단 2회차를 마치도록 하고요. 연락은 내일 또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매물을.